오늘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어떤 이슈나 테마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 한 문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핵심만 오늘 시장을 정리해볼 텐데요.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두 분의 전문가 조합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떤 또 키워드들로 시장을 요약해 주실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성익 고문이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과연 오늘 어떤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을지 인성익 고문의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성익 고문의 키워드는 바로 오픈 AI 챗GPT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최근에 연초부터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테마와 종목들이 엉겨붙어 있는 상황, 이런 이슈가 바로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과연 이 구글, MS 이런 글로벌 대기업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가 서치GPT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고문님, 오늘 이 챗GPT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예, 가장 최근에 아주 핫한 테마예요. 네. 글쎄 테마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글쎄 이 오픈 AI라는 것이 얼만큼, 그러니까 AI가 얼만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오래갈지 생각해보면은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이 세상을 확 바꿨듯이 아마 이런 AI에 대한 어떤 그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획기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네. 상당히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우리가 보통 오픈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회사명이에요. 미국의 그 회사명인데 이게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창업한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공동 창업했는데 과거에 창업한 그 그룹이 그 페이팔 마피아라는 곳이 있으니까 페이팔이 결제수단, 우리나라 카카오머니 같은 결제수단 회사거든. 이 회사를 창립한 공동 창립자들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2015년에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는 구글이 2019년도에 10억 불을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플랫폼이 챗GPT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올해 1월 달에 구글에서 100만 불을 투자를 합니다. 다시 해서 우리 돈으로 13조를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기존의 검색 엔진의 왕은 구글이었죠. 근데 구글이 이거하고 이제 경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검색 엔진이나 이런 그 AI 관련해가지고는 구글이 선두예요. 거의 지금 나오는 오픈 AI의 챗GPT는 거의 한 3-4%밖에 영역을 차지 않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가입자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유저가 보통 우리가 과거에 보통 100만 명의 유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메타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쪽의 유저를 보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빨랐던 게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이 2개월 조금 넘은 순간에 100만 명의 유저를 갖다가 모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작년 11월 달에 오픈하고 단 5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되는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시키고 현재 가입자 수는 지금 1억 명을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방문자 수가 2,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게 쓰는 게 가능하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문이거든요. 이걸 한글로 버전을 바꿔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곧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서도 지금 새로 시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AI 관련해서 챗
GPT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미 주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의 끝은 어딜지 모르게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GPT에 관련된 개념이나 최근의 상황 잘 아마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것과 관련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미 뭐 많이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이제 막 챗GPT와 테마가 엮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 고문님?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뭐 셀바스 AR인 종목도 있고 뭐 블리지텍이라는 게 있는 종목인데 오늘 관심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XM이라는 종목으로 좀 XM. 보고 싶어요. 예, XM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를 주로 관리하는데 이것이 이미 금융권에서는 90% 이상 점유해서 거의 독점 체제 이런 회사가 최근에 그 세계 최초로 AI 핵심 클러스터를 개발했는데 클러스터라는 게 어떤 그 집합체 네트워크를 집합하는 네네. 거거든요. 거기서 공공 메타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것을 지금 오픈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공공 메타버스라는 게 그 기존의 행정 서비스의 어떤 새로운 기념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AI를 접목시켜서 이제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회사를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이 있고 거기에 새로 추가되면서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560억에서 18%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29%, 30% 가까이 올랐어요. 159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기존의 실적도 갖고 있고 새로운 것이 오면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3개월 사이에 한 5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오늘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네. 관심 있을 필요 있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일본 그래프인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뭐 주봉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어떤 그 전고점 부분에 거의 다다른 거죠. 그래서 한 목표가 한 이 전고점을 넘는 한 6천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거래가 늘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 관련 종목으로 XM 일단은 어쨌든 상승 여력을 조금 올라오긴 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시장 챗GPT로 인성이 고문은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관련된 키워드 두 분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김태성 이사님은 이 인성이 고문님이 고르신 챗GPT와 관련된 키워드 보시고 네.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나요? 일단은 만약 제가 챗GPT라고 하는 테마를 이번 2월 초 아니면 1월 말에 봤다면 저도 아마 대장주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잘 받쳐줬고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테마의 힘도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딱 하나죠.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더 가져갈 수 있는 마음적, 심리적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혹은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과연 흔들리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 아닌 걱정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다 공통적으로 대장주가 먼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대장주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테마의 끝에 가면 결국엔 기술력을 혹은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지금 해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네이버를 컨택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네이버 오늘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공략해서 바로 수익을 내자 이 이야기보다는 언제든지 지금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내일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그 네. 구간인데 똑같이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은 손익률이 변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좋은 뉴스를 얹고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네이버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ChatGPT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다양한 혹은 정말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네. 기업들 우리나라는 네이버 그리고 북미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이쪽이 이제 가장 강세를 좀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당연히 블로그에 대한 파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 그러한 네.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안정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건 공격적이 아닌 안정성을 선택을 해본다면 네이버 쪽을 한번 이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네이버를 오히려 ChatGPT 관련 종목으로 큰 종목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XM과 네이버 관련해서 ChatGPT 관련된 종목으로 흐름 한번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가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로 확인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게임입니다. 게임주를 봐야 된다.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신데 게임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제는 조금 풀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김태성 이사님, 게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건 저보다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오늘 게임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거의 최근 2주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에 너무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지금 테마의 힘이 조금 빠지면 그동안에 쉬었던 테마들 중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AI라든지 ChatGPT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영역으로 저는 어느 정도 많이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게임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 쪽에 시선이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게임주들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년에 게임주들이 너무 버블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본업인 게임으로 평가를 받기보단 NFT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기업들이 지금 많았는데 일단 작년 대비 혹은 고점 대비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즉 그때 당시에 버블 효과를 받아서 올라갔던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인 지금 현재의 구간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비로소 이 본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작년 12월 말에 중국에서 외자판호가 정말 오랜만에 열리면서 그리고 네. 23년도에 많은 게임 기업들이 신작에 대한 이벤트들 좀 일정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는 아니지만 다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주 오늘 시장에서 뭐 들썩거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차례가 온다. 게임주들이 다시 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고 그렇다면은 이사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게임주 한 종목 정도 좀 볼까요? 네, 일단 사실은 게임주 하면 대장주인 NC소프트의 추세 혹은 네. 위메이드의 반등 이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 눈여겨본 종목은 그 두 기업보다는 펄어비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관심있게 네. 봤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를 놓고 한번 보시면 챗GPT라든지 로봇 AI의 주가의 흐름과 정말 정반대되는 차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차트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해당 AI라든지 챗은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가지만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을 지금 다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냐 없냐의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일단 펄어비스가 그동안에 이 주가의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결국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은 사막이
과거에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을 받고 그 이후에 붉은 사막이라든지 도깨비와 같은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작년에 결국 출시를 하지 못했어요. 일단 펄어비스에서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해당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과거에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주가에 모두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충분히 호재로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과거에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신규 게임도 충분히 외자판호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임주들이 가장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신작이 발표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신작이 발표하기 전까지다라고 그렇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의 신작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상승 모멘텀 이 차례가 오기를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역시 게임과 관련된 이 키워드 인성이 고문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이 게임주 딱 보실 때 어떤 종목을 좀 먼저 떠올리셨나요? 저는 일단은 게임 쪽은 좀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네네.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펄어비스도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비슷하게 움직인 것 중에 그 클래프톤도 있어요. 클래프톤은 워낙 큰 회사예요.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향후 3년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하겠다는데 올해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자사주를 사서 전량을 소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을 없애가지고 그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금액 규모가 올해 규모가 한 2,8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현재 가격대로 따지면은 한 15만 주 정도 될 텐데 이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라고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9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 다음으로 큰 회사거든요. NC소프트가 10조가 좀 넘어요. 상당히 높은 시총을 갖고 있는데 금액이 2,800억이나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수량을 따지면 15만 주다. 하루 뭐 평균 거래량이 한 20만 주 조금 안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상당히 내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저점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해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외국인 매수는 괜찮은 모양새죠. 그러니까 향후에 빠르진 않아도 상당히 천천히 해도 갈 수 있겠다.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건 확실히 우리가 알잖아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근데 4분기가 컨센서스 상회를 해요. 4분기가 매출이 7,500억 정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1,262억이 나와요. 거의 전년 동기에서 3배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 쪽에 예상외로 나온 실적이 향후 올해 1분기부터 상당히 가능성을 보이지 않나. 그리고 네. 이 회사가 작년 말에 문 블레이커라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열리는 모양 이런 거 연결해 본다라면은 게임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클래프톤의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1번 보시는데 목표가까지는 한 22만 원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고점 올라가는 부분인데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선이 꼽는 크래프톤까지 두 분이 대형 게임주들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좀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픈 AI 챗 GPT라는 오늘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와 그리고 앞으로 또 뜨거워질 수 있는 게임 테마 두 가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투자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